스캠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캠 방식이 더 정교해지고 용의주도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불만이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뉴욕 한인회가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정상화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런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비영리 기관인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KCC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이 합병을 약속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의료비용 채무에 따른 주민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기관과 은행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들어 정교함이 더해지고 접근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해마다 스캠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캐머들의 스캠 방식이 더 정교해지고 용의주도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사회보장국이나 IRS, 은행 등을 사칭한 스캠으로 인한 피해액은 자그마치 26억 달러에 달했고 피해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칭 스캠은 대부분 전화를 통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 더 다양하고 치밀한 방법이 생겨나며 더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메일 스캠 방식을 살펴보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정지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사회보장국에서 보내는 것처럼 꾸며진 문서 파일도 첨부돼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파일엔 사회보장국 로고와 실제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어 육안상으로는 실제 사회보장국 정식 문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이렇게 사회보장국 등 정부기관에서 보내는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진 메일이 퍼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이나 사적 정보,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지도 않는다며 이런 스캠 방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보통 사칭 스캠은 빠른 시간 안에 개인정보나 현금, 체크, 기프트카드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연락을 받을 때에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사칭하는 기관의 정식 연락처를 통해 재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불만이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불만 접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전국 소비자 보호주간을 맞아 2022년 10대 소비자 불만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가운데는 바가지 가격을 책정하거나 온라인 구매에 문제가 생기는 등 소매 판매 관련 불만 접수가 5,240건으로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가짜 웹사이트에서 구하기 힘든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파는 척 광고했지만 실제로 결제하면 제품이 배송되지 않는 등의 사기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렌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주지 않거나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생각했는데 렌트를 급격히 올리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렌트 관련 불만이 3,014건으로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도한 채권 추심과 신용카드, 은행 거래 수수료 등 금융 관련 불만이 2,83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통보 지연과 스토리지 회사 관련 불만, 자동차 옵션과 구매 계약 관련 불만, 페이스북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가짜 투자 기회 홍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 총 18,000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가운데 과도한 견인과 자동차 수리 판매 및 부품 가격 책정 등 자동차 판매에 관한 불만 접수가 2,514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주택가조 도급업체들에 대한 불만과 주요 가전제품 판매와 수리 등에 대한 불만, 인터넷 판매 사기 등이 2, 3, 4위에 올랐습니다. 차기 한인회장 선거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뉴욕 한인회가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정상화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선출은 9월이나 10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이세목 의장 등 전직 회장 11명과 철수인 회장이 뉴저지에서 모임을 갖고 정상화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오는 4월 30일 종료되는 철수윤 회장의 임기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까지 새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라는 단서가 있지만 남은 기간 회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위원회 구성은 확정적입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는 정상화 위원회에서는 찰스윤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세목, 김민선 전 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나머지 2명은 윤 회장이 현 이사 중에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에 논란이 된 회칙 개정을 위해 회칙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이경로 전 회장이 맡고 3명의 위원과 법률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정상화위원회는 6월에서 7월 중 총회에서 개정된 회칙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서 회장 선거를 치르게 되면 9월에서 10월경에는 차기 회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비영리기관인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KCC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이 합병을 약속했습니다. 이달 말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합병이 마무리되면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봉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KCC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이 어제 합병을 위한 업무 협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병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KCS가 KCC를 인수 합병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KCS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있는 KCC 회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게 되고 KCC 회관 모기지 비용 약 36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베이사이드 동포회관을 중심으로 플러싱 코로나와 맨하튼 그리고 뉴저지까지 뉴욕 일원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KCS는 이번 합병이 미국 내 대표 한인 봉사기관으로의 도약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FGS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KCC는 뉴저지를 기반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KCC는 이번 합병을 통해 한인들을 위한 더 나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합병에 대해 두 기관 모두 이사회 승인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달 말까지 상세 내용을 협의 후 최종 계약서 서명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총 부채 법정 한도 증액을 두고 양당이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에 실패해서 결국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에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어제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경제정책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초과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3.4%에서 8% 이상으로 치솟는 등 지난 2008년과 비슷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부채 한도 증액 조건으로 공화당이 요구하는 예산 항목 삭감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하더라도 또 다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사회보장이나 노인의료보험제도 혹은 다른 연방복지 프로그램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무디스 팀은 연방정부가 채무 이행을 위한 보유현금이 모두 소진되는 X데이트를 오는 8월 15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하원이 빠르게 합의해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합의되더라도 가벼운 경기 침체와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기준금리 인상과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 등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역전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4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4%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1% 이상으로 벌어졌는데 1981년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경기 후퇴에도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초고속으로 인상했던 이후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장기 국채 금리는 2년물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를 웃돈다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차입 비용 증가가 경제에 타격을 입혀 연준이 이후 다시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 후퇴 조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금리 고점 상향 가능성 등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고 이미 역전된 국채 장단기 금리의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장단기 역전 금리 차가 역대 최대였던 1981년 이후 미 경제는 1982년 11월까지 대공황 이후 최악의 혹독한 경기 후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 저가항공사 1위 제트블루 항공은 2위 업체 스피릿 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이 인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항공권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제트블루 항공의 스피릿 항공 인수가 미국 최대 초저가 경쟁 업체를 없애고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며 여행자들에게 더 높은 요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 1위인 제블루는 2위 업체 스피릿 항공을 3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빈 헤이스 제블루 최고 경영자는 서면 성명을 통해 고객들은 경쟁력 있는 항공사 시장을 가질 자격이 있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얻을 수 있도록 인수 합병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가 이뤄지면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미국 4대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제트블루는 업계 점유율 5%를 차지하고 있고 인수 후에는 10% 이상으로 늘어나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항공사가 됩니다. 하지만 업계 경쟁을 약화시키고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소송에서 스피릿 항공이 새로운 노선 비행을 시작했을 때 노선의 평균 요금이 17% 떨어졌고 비행을 중단하면 요금이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인수 합병 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수년간 법무부는 항공사 간의 경쟁이 악화됐다고 우려해왔고 바이든 행정부는 반독점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롱코비드 환자가 위장 장애를 겪을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왕군인병원 지아드알 알리 박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롱코비드 환자들은 감염 1년 후에도 복통이나 변비, 설사나 구토, 팽만감 등 위장 장애를 겪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제왕군인 건강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15만 4,068명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기록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비슷한 연령의 다른 질환 환자 560만 명의 진료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들은 감염 전에 없던 위장장애를 장기간 겪을 위험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보다 36% 높았습니다. 또 이들 중 9,605명은 소화기 계통이나 장, 췌장 또는 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겪었습니다. 가장 흔한 진단은 2,600명 이상에서 확인된 위식도 역류질환과 소화성 궤양질환 같은 위산 관련 위장장애였습니다. 알 알리 박사는 롱코비드 환자들에게 산 생성에 큰 불균형을 일으키는 어떤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롱코비드 환자 대부분은 위장장애 외에도 여러 증상을 겪는데 증상들이 매우 복잡해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초기 코로나 증상이 심할수록 장기 후유증 위험이 컸고 증상이 가벼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는 위장장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알 알리 박사는 위장장애는 만성 피로나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포그처럼 치료가 어려운 다른 롱코비드 후유증과는 달리 치료가 가능하다며 위장장애 대처에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뉴저지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은 5천 달러가 넘는 의료비 채무를 지고 있고 이 중 1명은 만 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는 이런 의료비용 채무에 따른 주민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당시 연설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머피 행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미 기존 시행 사례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경우 연방정부 코로나19 구제기금을 바탕으로 10억 달러의 개인 의료비 부채를 탕감하거나 줄여준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민들이 막대한 의료비 부채에 대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을 유일한 선택지로 여기고 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빚 부담을 우려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수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의료비 부채를 없애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을 제안한다며 많은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로 파산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뉴저지의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시티즌 액트 등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9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3명은 의료비 채무가 5천 달러가 넘고 10명 중 1명은 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 5명 가운데 2명꼴로는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도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뉴저지 주 상원 예산 세출위원회가 주정부 산하 각 기관들이 업무를 제공할 때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언어 서비스 제공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주정부 기관의 업무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만 함께 제공해왔습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이민자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스페인어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인도 구자라트어에 이어 한국어가 여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통행료 연체 수수료를 인하하는 납부자 보호 법안을 재상정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뉴욕주의 교량과 터널, 고속도로 이용 중 부과되는 통행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50에서 100달러의 수수료를 25달러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미 세 차례나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매번 주지사가 법안 서명을 미루면서 자동 폐기돼 왔습니다. 뉴욕시가 뉴욕시 수돗물의 주요 수원지인 델라웨어강 상류와 캐치킬 상류 물줄기를 뉴욕시로 공급하는 델라웨어 수로공사가 오늘 1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웨체스터와 푸남 카운티 일대 12개 저수지를 통해 뉴욕시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크로톤 수원지는 델라웨어 송수로를 통해 공급되는 물과 저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수돗물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사전 공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어제 오후 소형 비행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이퍼사의 J3컵 수상 비행기와 체르키 파이퍼 161 고정익 비행기가 주 중부의 하트리즈 호수 위 상공에서 충돌한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목격한 가운데 항공기가 호수 위로 떨어지면서 한 대는 수심 6.4m의 수중 아래로 잠겼고 다른 한 대는 일부가 잠겼습니다. 비행기에서는 24세의 조종사 겸 비행교관이 19세의 대학생을 고정익 항공기에 태워 비행 조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상 비행기에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온 67세 남성이 타고 있었고 동승한 다른 사망자의 신원은 가족들에게 통보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후부터 때때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의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